경찰관들이 여관방 천장을 부수고 살펴봅니다. 잠시 뒤 뭔가를 찾아냅니다. 잠깐 이쪽으로 오시죠. 천장에서 뭐 좀 찾아가지고. 천장에서 나온 건 38구경 권총입니다. 지난 2002년 9월 숨진 고 백성기 경사의 총이었습니다.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고 권총이 사라졌습니다. 21년 전 경찰관이 살해됐던 파출소입니다. 당시 범인은 뒷담을 넘어 파출소로 침입해 백경사를 살해하고 달아났습니다. 그 전경들이랑 전체적으로 나와가지고 막 탐문 수사한다고 많이 일대를 뭐 수색을 하고 다니고는 했었고. 대대적인 수색에도 범인은 잡히지 않았고 사건은 장기 미제로 남았습니다. 지난 2월 범인을 안다는 제보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. 제보자는 대전 국민은행 강도 살인 사건 2인조 중 한 명인 이승만. 공범인 이정학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총기 위치를 알렸습니다. 이정학이 백경사를 살해하고 훔친 총기를 자신에게 맡겼다고 진술했습니다. 경찰은 12차례 조사와 대질신문 등으로 이정학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냈습니다. 범행 동선이라든지 범죄 현장의 상황, 또 피해자의 어떤 상언 등이 제보자의 진술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는 부분. 이정학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. 경찰은 다음 주 검찰로 사건을 넘깁니다. JTBC 정진명입니다. 이게 뭐 매듭이 안 풀리는 채로 20여 년을 흐르다가 앞서 처음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서야 뭔가 단서가 나온 거 아닙니까? 결정적인 단서가 나온 거죠. 그 잃어버린 총기를 찾은 겁니다. 근데 이게 지금 경찰에서 공식적으로 어떻게 발견된 건지 확인을 안 해주고 있는데 지금 알려진 바로는 그 22년 전에 이른바 대전은행 강도 살인 사건 있지 않습니까? 그 사건의 주범이 백경사 피살 사건 주범을 안다고 제보를 했다라는 거예요. 지금 이 진범은 교도소 수감 중인데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을 이 편지로 써서 보낸 겁니다. 지금 보시는 주범이 이승만이고 예. 이 공범이었던 사람이 이정학인데 그렇죠. 저 이정학이 이 백경사 피살 사건을 저질렀다고 이승만이 편지에 쓴 거예요. 근데 이걸 경찰로서는 상당히 신빙성 있게 볼 수밖에 없는 게 그 편지에 어떻게 썼냐면 그때 사건 범인이 나에게 뭐 얘기를 해서 어디에 숨겼다. 울산의 한 숙박업소에 감췄다. 이렇게 적었는데 거기서 총을 찾은 거예요. 아. 그러니 이건 뭐 이거 상당히 신빙성이 높더라고 하죠. 우리 대한민국에서 뭐 총이 그렇게 쉽게 살 수 있는 물건 그럼요. 아니지 않습니까? 아, 그 이승만 이정학 그 영상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. 말씀드린 대로 22년 전 대전 은행 강도 살인 사건의 주범이죠. 두 사람. 자, 그런데 처음에 이게 이 대전은행 강도 살인 사건도 정말 장기 미제였는데 최근에 이렇게 실마리가 풀렸던 것이 이정학의 자백이었습니다. 아니 난 종범이고 주범은 이승만이에요. 그래서 이승만 무기징역 선고 받았습니다. 자 그런데 이번에는 그 이승만이 이정학이 백경사를 살해했다. 뭐 지금 일단 공식적으로 경찰에서 확인은 안 해주고 있지만. 어떻게 보면 장군 멍군을 자기들끼리 지금 때리고 있는 거예요. 네, 맞습니다. 일단 이 대전 은행 강도 사건 좀 기억 안 나실 수도 있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. 이 사건 같은 경우에 2001년 말에 대전에서 발생한 일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백경사 피살이랑 범행 시기가 상당히 좀 유사한 부분이 있고요. 여기에 더해서 수법도 좀 유사합니다.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이들이 순찰 중이던 경찰을 차량으로 들이받아서 권총을 뺐습니다. 경찰의 총을 뺏었죠. 그리고 이 총으로 이 국민은행 승합차에 현금을 싣고 오던 이 직원 3명을 위협해서 현금 3억 원을 탈취했던 그런 사건입니다. 이 당시에 저항하던 은행 직원 한 명이 총에 맞아 숨지기도 했습니다. 이 사건이 20년 넘게 미제로 남아있었는데 지난해 8월에 이 진범 2명이 경찰에 붙잡히면서 일단락이 됐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들이요 뭐 구속이 되고 무기징역까지 받은 상황이다 보니까 사이가 좀 틀어진 것 같습니다. 예. 그러면서 서로의 여죄를 지금 들추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. 정말 연관이 있는지는 차차 수사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승만이 지금 무기징역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승만이 이정학 지시다. 그 백경사 살해 사건. 그리고 실제 편지를 써요. 어디 그 울산에 어디 가보면은 그 총이 있을 거다. 아, 반신반의 했겠죠. 경찰도. 근데 가서 봤더니 진짜 찾았어요.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걸 보도해드리고 있는 겁니다. 자, 교수님. 야, 뭐가 됐든 이게 확실히 누구 지신지는 경찰 수사를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제 정말 큰 고비는 넘었습니다. 20년 장기 미제 사건에. 왜 그러냐면 지금 그 이승만이가 지목을 했던 그 울산에 거기 숙박업소 그쪽에서 이제 총기를 그 발견한 것은 팩트니까요. 작년도 우리가 이제 이 그 대전 그 권총강도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난
얼마 뒤에 이 범인들이 잡히지 않았습니까?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또다시 이 사건하고 연계가 되니까 아, 정말 이 그 사건에 있어서의 연계성이 정말 아주 정말 소름이 끼치는데요. 제가 볼 때는 예, 이 주범과 공범이 서로가 총을 쏘지 않았다고 서로의 책임을 갖다 밀었었고요. 예. 그리고 이제 몇 년에 걸친 그 경찰 수사 끝에 그 이정학이가 이제 잡히면서 그 자백이 결과적으로 이제 이승만이를 잡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요. 이승만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무덤까지 가져가겠다고 약속을 했다 이렇게 그 배신감을 토로를 했단 말이죠.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제 본인이 이제 지금 그 무기징역이 나오지 않았습니까? 예. 그러니까 이제 아이 네가 나를 갖다 그런 식으로 그 어떻게 보면은 의리를 배반했으니까 뭐 그 사람들 얘기하는 의리죠. 우리가 예. 봤을 때는 이건 반드시 밝혀져야 되는데 그렇죠. 그렇게 해가지고 또 거꾸로 저 그 이전에 있던 사건 그 총기가 있는 곳을 내가 안다 이렇게 해가지고 경찰에다가 편지를 보냄으로써 이 두 개 사건이 전혀 우리가 연계성이 없다라고 보였던 그렇죠. 이 두 개 사건이 이런 식으로 풀릴지는. 정말 우리가 예측을 갖다가 하지 못했습니다. 즉 예. 다시 말해서 사필귀정이죠. 예.